예,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는 로봇의 모션이나 인지한 능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페인팅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사람을 보조해주고 사람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솔루션은 마비즈라는 로봇의 움직임을 그 3차원으로 시연하고 또 3차원 주변 환경을 객체로 표현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떠한 서비스와 동작을 쉽고 편하게 만들고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건축 현장에서의 도장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세척이라든지 평탄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설 산업 현장에 먼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큰 플랜트라든지 대규모 건축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이런 자동화된 장비들이 투입됨으로써 많은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재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이제 큰 산업 현장이 많은 해외 국가들한테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에서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분야는 이제 복지 분야와 휴먼 케어 쪽 분야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이제 의료 인력도 부족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노약자들을 케어하고 보호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1차적으로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저희 로봇을 이용해서 마사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상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자 임상을 통과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사람을 부드럽게 케어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향후 5년 내에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